넣는 양념을 그냥 여기 안에 넣는 거예요. 예쁘게 정리해볼까? 그렇죠. 아, 김치 먹는 거. 이것도 커. 형. 아니, 하긴 안 매워. 크다고. 네. 하나 더 한 번 더 자르자. 정말 정난 씨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거다. 짜. 네 언덕 이렇게 쎄 빠지게 준비해놨는데. 네가 좋아하는 만큼. 사람은 정성을 무시해도 그렇지. 한 번만 더 잘라, 한 번만. 어? 한 번만 더 잘라. 칼내를 넣었어, 당장. 나한테 칼내를 세요, 칼내를 세요. 항상 형 크기로 넣어. 큰 거보다 짜겠다. 안 짜, 이건 안 짜요. 나 안 짜게 생겼는데. 기가 막히지? 어때? 파프리카 김치. 근데 파프리카가 엄청 좋은 거야. 좋아요, 예. 네. 맛있어요? 진짜 김치 맞네. 예. 파프리카 섞이니까. 파프리카 김치를 너 처음 본다. 어? 야, 잼발이, 잼발이. 아, 잼. 잼. 나나나나나나나나나. 자, 이거 무슨 호박잼이에요? 네, 단호박이고요. 얘는요? 얘가 홍시. 홍시. 어? 예. 네. 요게? 무화과. 무화과. 이제 막 건강에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딱 보기만 해도. 떡을 찍어서 먹는 거예요. 아, 이것도 퓨전이네. 잼과 네. 떡. 지극히 한국적인 음식들이. 네. 옛날에 이거 겨울에 이거 구워가지고 그냥 배고플 때 에이, 간장 찍어 먹어. 꿀, 꿀. 무화과채, 무화과채. 와. 신기하다 좀. 야. 이거는 형 담아서 떡도 맛있고 집에 그릇 감싸 먹는 것도 맛있고 빵에 싸 먹는 것도 맛있고 이렇게 맛있어? 무화과채니? 어. 어 그래요, 그 정도예요? 거의 나는 지금 딸기잼 때문에 당도도 약간 떨어져서 네, 더 좋은 것 같아. 네, 너무 달지 않아. 향 안 달지? 네, 네. 그 혀가 이제 얼어난 그런 단도 없고. 어머 이거 뭐야? 쨍. 저 무화과 때문에 완전 다 말했어 이거. 근데 그리고 아카시아 향 향도 넘지 않아요? 그 혀가 이제 얼어난 그런 단도 없고. 야, 저거지, 저거지. 그 딸기잼 유협 수준인데? 그냥... 무화과랑 다르구나. 어, 이 떡과 잼 장난 아니다. 직구매 할 때는 배고파서 견뎠거든. 맛을 보는 이 형님 달라붙. 나 이게 발동에 걸린 거야. 참을 수 없어 형님. 빨리 한입 퀴즈로. 골, 골, 골. 한입 퀴즈, 렛츠고! 정단 씨. 네. 그러면 첫 번째 한입 퀴즈. 네. 뭘 먹여 주실 거예요? 통삼겹살 5분 구인데요. 된장으로. 하나는 바질에 바질 페스토를 바른 거고요. 하나는 된장을 발라서 구운 거예요. 저건 뭐랑 먹어? 난 여기 야채가 있으니까 같이. 도전! 자. 문제 드릴게요. 옛 백과사전인 송남 잡지에 의하면 이것의 이름은 고려가 망할 때 처음 잡힌 고기라는 뜻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. 이것은 무엇일까요? 뭐라고요? 뭐? 지원! 지어졌대요. 고망태! 고망동? 아니, 맨 앞에 질문을 다시 하고 있어. 옛 백과사전인 송남 잡지에 의하면 옛날 백과사전인 송남 잡지라는 게 있대. 이건 책이라고 합니다. 송남 잡지. 잡지요? 네. 라는 뜻. 지원! 아, 처음 잡... 망둥어? 지원. 고등어. 아니 지금도 그 말을 쓰는 거예요? 그거 어떤? 이 이름을 쓰고 어떤? 있는 고기 멸치. 멸치. 아 멸치 그러네. 멸치 멸망할 때 멸. 그거는 된장. 그 제일 좀 맛있는 거 같아. 샌드위치 싼다. 완전 샌드위치. 야, 한 입이야. 밥 좀 넣어. 거의 밥은 호동이 형한테 소스야. 밥이? 흰쌀 소스. 소스는 두고 뿌리는 거지? 저거 샌드위치 같아. 어우, 미국식 핫도그 같은 느낌이지? 예. 어? 이것도 퓨전이네. 핫도그를 분장. 어우, 저 한국밥 하나가 입안으로. 경락구로 들어갑니다. 자, 오늘 음악을 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컨텐츠.